없애고 이제 마을 전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농기구를 하나씩 들고 들어왔네요. 농기구라기보다도 저것이 이제 그 지경을 다질 때 쓰는 것은 나무로 만든 것을 쓰든지 돌로 만든 것을 쓰거든요. 이렇게 짓 누르는 것. 땅을 누르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가래예요. 네. 가래는 흙을 모을 때 또 네. 이렇게 도랑을 팔 때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샘꽃을 하는 광경인데 지금 그 샘꽃 고사소리를 하고 있네요. 네. 마을에서 또 가장 나이가 든 분이 아닌가 싶네요. 되게 그렇습니다. 예. 마치 새나 가재야 가재야 물구녕만 깊이 깊이 뚫어다오. 재미있는 것은요. 네. 횃불을 마치 무슨 엿꽃봉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네. 네, 이런 점이 재미있고요. 사실은 연극이라는 것도 네. 인간의 삶의 내용을 압축해서 하나의 연희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민속놀이도 이런 놀이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압축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보이다가 보니까 네. 이것도 일종의 연극입니다. 말하자면 소도구도 개발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연희 절차도 합리적으로 잘 짜면서 리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거죠. 이것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연극 저기 이전에 그 마을에서 정말로 농악을 할 때의 그 모습은 이제 모두 다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라든지 좋아하는 이 풍물을 들고 나왔을 텐데 지금 이제 형태를 갖추고 보니까 이렇게 연극적인 요소를 갖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오는 작품은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 연출이라는 개념 안에는 소도구라든지 절차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어떤 내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전통의 바탕을 둔 연극 형태의 공연물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의 그 지경다리기 소리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른 지역과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지경다리기 소리는 그렇게 특징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지역은 대전 지역이기 때문에 네. 대개 이제 경기 소리 예. 이쪽에 음악적 성향이 강하고요.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남도 특히 전라도 소리의 그 표현 방법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죠. 예. 다만 이제 연출력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해동의 조선국이 생길 적엔 북에는 백두산이 높이 솟아 기봉하고 남에는 한라산이 높이 솟아 기봉하고 동해는 울릉도요 서해는 안민도라 중앙에는 계룡산이 높이 솟아 주산되었으니 어찌 해동본국이 예의 동방국이라 아니하오리까. 진경 해방은 상길봉이요 간병 손신 태정봉은 육수봉이라 저산 중턱 파편으로
동그랗게 높이 솟은 바우는 날일자 일체여 우편 건너편 쪽으로 둥글엎적하게 높이 솟은 바우는 달월자 월체요 친원 일월체라 앞에 흐르는 물은 해을자로 흘러 격은 태을격이요 집터는 갈룡음서라 목마른 용이 물먹는 형상이라 친원 바로 용체요 앞에 보이는 들은 내명당이요 저 멀리 급직하게 보이는 들은 애명당이요 좌에는 청룡이 이렇게 둘렀다고 우에는 백호가 나리가다가 안으로 살짝 감아돌리는데 참 멋있다 아, 참 좋습니다. 이렇게 감아돌려야 큼직한 네, 집터가 생기게 매련이 집 좌양은 해좌 사양이요 득은 류득이요 파는 미파라 해념이 사막체요 김진사 의론께선 생은 병인 생신이요 천가는 영경이 재개이하야 천일 귀인자요 지지는 인해가 합이라 합자라 이토 명당에서 삼정성 육판서 낳고 부마가 당초려 그리고 왕비가 나리라 할 것 이세 대발 지지요 자손 창성 부귀 영화 만대 영화 지지가 옛 오마로 백목동이 지금의 평촌동의 그 자리가 바로 오늘의 이 자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경도는 지우산이 명산이요 지우산 명기가 주춤주춤하다 이터 명당으로 좌정하였으니 변섭은 거기다가 주춤 떨릴 때 표시좀 하시고 아 변섭은 아침낮에 술을 잔뜩 먹었다니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나와 일을 잘하네 그래 산에는 출떡 한 가지는 좋은 거라도 알아줘야 돼요. 평안도는 묘양산이 명산이요. 묘양산 명기가 주춤하다 이토 명당으로 좌정하였습니다. 진서방! 키시 좀 하시고. 아, 진서방, 저 사람은 신념이 일을 잘하더니, 저 사람도 부전자전이라더니, 저 아버지 닮아서 일을 잘이야, 제법자리야. 젊은 사람이. 상해도는 9월달이 명산이요 9월달 명기가 주춤하다 이토 명당으로 좌정하였으니 형사방 표시 좀 하시고 아예 저 형사방은 아주 뭐 채수를 만나면서 녹두장군이 기운이 지기가 하려고 아무 일이 그지 않아 참 믿음직하지 사람 갱기도는 삼각산이 명산이요 삼각산 명기가 주춤주춤하다 이토 명당으로 좌정하였으니 이서방 여기다 주춤을 때 표시 좀 하시고 이쪽에다가 반드시 잘 좀 놓아보셔 강한들은 금강산이 명산이요 금강산 명기가 주춤주춤하다 이토 명당으로 좌정하였으니 엄서방 축출 좀 나와보세요. 축출 올 때 표시 좀 하시오, 거기다. 그 앞에까지 이쪽에서 잘 당겨서 반듯하게. 아만, 그렇지, 그려. 그려, 맞았어. 경상도는 태백산이 명산이요. 태백산 명기가 주춤주춤하다. 이토 명당으로 좌정하였으니 박서방! 예! 아이, 박서방 일을 제자리야. 뭔 일이고 자자. 아만, 그려. 농촌에서는 일 잘하는 게 첫째요. 전라도는 지리산이 명산이요 지리산 명기가 주춤주춤하다 이토 명당으로 좌정하였으니 김서방 뒤뚤릴 때 표시 좀 하시고 아 김서방 이 사람도 뭐 일을 잘해 그래 그래 네 마을 집집이 집터를 잡아주는데 이 명당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의 신앙은 조상의 산소를 모실 때도 대단하지만은 자기가 사는 집도 역시 굉장히 명당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집은 양택이라 그러고 예. 죽어서 무덤에 갈 때 그 조상 상소는 음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터의 가장 좋은 조건은 우리나라 명산이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뭐 삼각산 이런 산이니까 그런 산의 정기가 그대로 쭉 내려와서 딱 모인 곳. 거기가 명당이라는 것이죠. 이 땅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믿음은 농경문화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글쎄 그것이 꼭 농사하고 관련이 있는지 예. 물론 이제 이사를 많이 안 다니니까 예. 그런 것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았던 자연관 그것은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예.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본 것이고 예. 서양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정복해야 하는 예, 자연은 우리와 다른 것이고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뜯어고친다 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다른 점입니다. 푸짐하게 차려놓고 만반 지수 진수성찬 차려놓고 토주 지신전에 개토제나 푸짐하게 지내봅시다. 네. 네, 이제 개토제를 지낼 참입니다. 예. 이 지경을 다지는 순서가 참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진행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땅에 대해서 그 예의를 하나하나 정말 정성껏 다 갖추는 겁니다. 예. 지금은 제사까지 지내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교식으로 개토제를 예. 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의, 의식이라는 것은 신앙체계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마 요즘 기독교인들이 한다면은 그냥 기도하고 기도 예배 뭐 성경 구절 보고 이렇게 하겠지요. 또 무당들 시대에는 저런 개토제도 다 구수로 하고 또 불교식으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목탁을 치면서 염불을 한다든지 범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떤 종교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지금도 사실은 이 지경에 관계된 것들은 이 풍수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불교 또 이렇게 전반 제사 지내는 무속적인 것까지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혼융되어서 네. 우리 생활 속으로 더 수용된 거죠. 예. 네.
여러분들 틈을 인도하오니 우리 가지러가자! 예! 이런 민속 머리 한바탕 하는데도 만약 저기에서 치는 저 꽹과리 징장고북 농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주 싱겁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부터도 보더라도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했던 음악이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한 것처럼 무슨 감상용이 아니고 그렇죠. 완전히 생활 일부고 생활을 안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옆에 있는 그 같이 춤을 추면 그 춤을 추는 춤꾼들도 사실은 거창하고 복잡한 춤을 추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정말 속에서 나오는 흥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 네, 이제 지금 가래 소리를 하는 건데요. 예. 이 가래는 뭐 어랑천 가래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흙을 지금 모아서 한 곳으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또 도랑을 파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 사람이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한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협동적이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보니까 가래를 한 사람이 들고 두 사람이 당기는데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요. 예. 훨씬 더 여러 사람이 당기는 그런 가래도 있어요. 예. 사람들이 뭐 박시성 가진 사람, 이시성 가진 사람 전부 구획을 정해서 가래질을 해가지고 구획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각자 그 집을 다지는 겁니다. 아. 예, 털을 다져서 저렇게 다질 때는 적어도 물이 이렇게 나와 뵐 정도로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수분
물과 겉과 이게 다 일체가 될 때까지 타진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옥색 한복을 입은 이 양반님도 보이시고요, 나이 많으신 분도 보이고, 농군도 보이고, 젊은 사람도 보이고, 또 안악도 보이는 거 보면은 마을 전체가 즐기는 그런 놀이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경연대회에 복색을 유니폼으로 똑같이 입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각자가 일하러 나올 때는 자기 복장을 입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편한 대로 입고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예전에는 그 양반이나 또 아랫사람이나 상관없이 이 농사일에 대한 온 마을 사람 전체가 이렇게 융합됐었나 보죠. 자기는 이제 양반 하면 그 시대에 따라서 개념이 다릅니다만은 대개 호미자루를 안 쥔다고 하지요. 예. 그래서 가령 저희 아버지만 해도 아니 내가 이거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호미자루를 가끔 쥔다. 예. 그런데 옛날에도 양반들은 채전을 갖고 와요, 반드시. 자기가 드시는 그 채소 기르는 것은 집 옆에 채전이라 따로 있어서 그 농사는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 그러나 남의 품을 판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안 했거든요. 예.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 특히 농촌 마을에는 뭐 그렇게 큰 양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같이 어울려서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떤 분이 품앗이를 가령 안 한다. 예. 그럼 그게 요즘을 말하면 왕따당해요. 예. 예. 쓰는 용구가 지금은 나무로 된 것이잖아요. 예. 저것을 돌로 쓰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건 또 여러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걸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또 노래가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일은 전부 노래를 같이 했었어요. 예.
경우에는 또 이 앞소리를 매긴 사람과 뒤에 또 후렴구를 따라 부르게 될 텐데요. 네. 앞소리를 매길 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됩니까? 그 내용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매기는 겁니다. 아. 그런데 특히 이런 터다지를 할 때는 뭐 산지 조정은 곤륜산이요. 이렇게 예. 그 좋은 문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문서를 잘 매길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로 아, 문서가 좋소. 아. 그렇게 얘기하지요. 예. 네. 이다남 잘 따르트 견다세 집터를 다져도 계속 해사질 않거든요. 한참 하고는 좀 쉬고 예. 쉴 때는 진짜 그것이 영어로 리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죠. 아. 한바탕 풍물을 치고 놀고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예. 그러면 또 새로운 기분으로 또 다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이라기보단 놀이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보통 요즘 우리가 그 흔히 서양 작품을 보면 그냥 처음에서 끝까지 어떤 절정을 향해서 쭉 달려가잖아요. 예. 우리는 뜸을 들여가지고 한바탕 쭉 하고 또 그 한 매듭을 짓고 또 다시 뜸을 들여가지고 또 한 매듭 짓고 아. 그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계속할 수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나르서 상향을 하니 도편수가 본을 받으 돈을 지려 북이다남하는 길세 부덕하게 돈을 지려
사람 일터를 다 다지고 나서 네. 이제는 정말 집을 지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집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큰 놀이를 할 때에도 보면 그 소도구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 여러 개를 사용하고 그리고 네. 특히 마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솥대를 많이 세워놨잖아요. 예. 양쪽에다가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솥대를 세워서 이것이 자기 마을 공간이라는 것도 표현하고 네. 우물도 만들고 또 우물 주위에 바위도 만들고 그 연출하는 사람들이 아주 세심한 데까지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놀이이긴 하지만은 사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 작업을 통해서 터를 다지고 집을 지었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집이 모양을 갖춰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딱 대열을 갖춰서면서 그 즐거운 모습들을 또 하기 위해서 만세까지 부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좋은 남편아, 이 좋은 집까지 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가 푸짐하게 주한 땅을 준비하였으니 여러분들 마음껏 많이 드시고 우리 즐겁게 한바탕 놀아봅시다. 신나게 노는데요. 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악기를 치고 춤추면서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이 아나운서께서는 잘 아시겠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게 소위 포크댄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의 포크댄스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예, 서양의 포크댄스는 딱 박자에 맞춰서 폴카면 폴카, 두 사람이 두 사람. 짝을 지어야죠. 예, 짝을 지어가지고 규칙대로 규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껏. 그리고 공간도 조그마한 공간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다 같이 포크댄스를 하거든요. 아... 예, 이런 문화. 또 지금 보면 이것이 댄스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활 속에서 춤추고 음악을 쓰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아...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표출이 돼야 돼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기껏해서 노래방까지 밖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옛날 삶은 김을 맬 때에도 돈둑을 걸어갈 때에는 꽹과리 치고 춤을 추고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음악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런 것이 잘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오르신 말씀입니다. 예. 예.
유치원 지경 다지기 놀이였습니다.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둘째 날 경연 일곱 번째 경연팀 대전의 평촌지경 다지기 놀이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영지 순국면 선비촌의 놀이마당입니다. 이때 이들의 놀이 즐거운 놀이를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후에 나올 영변 서강대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선비촌 놀이마당입니다.